복 많이 받았습니까? 오고 있겠죠, 지금? 뭐 1년 과정이니까 건강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건강은 조금 해칠 겁니다, 아마. 원형 탈모도 있고, 뭐, 다리 하체 근육은 빠지고, 옆구리 살은 찌고, 위장병도 생기고, 한 7, 8월 되면 보통 위장병이 생기죠. 점수가 안 나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옆에 짝꿍이 또 이제 스트레스 받게 하죠. 언니는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점수 그것밖에 안 나오냐고. 그러면 또 험한 말이 나가고 막 그럽니다. 자, 1년 과정이고 시험 공부기 때문에, 뭐, 11월 달, 12월 달 강의 들으신 분은 강의 방식을 조금 아실 건데, PPT 작업이 중요합니다. 수업 들으실 때, 수업 방식은 일단 PPT로 요약 정리해가지고 핵심 포인트를 먼저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수업, 여기 보십시오 하면 여기 집중하시고, 설명드린 다음에 교재 있죠? 기본서 가가지고 여기 PPT에서 강조해드린 부분을 다시 체크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그게 나중에 요약집이 됩니다. 지금 PPT 작업하는 것이 나중에 요약집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시험 공부이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가 어디, 요 파트는 출제 포인트가 어디입니다라고 딱 짚어서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시간이 여유가 되면 문제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은데, 일단 1월 달 과정은 기초,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까지는 못 풀고 나중에 요약 정리하고 기출 문제 풀이 과정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문제 보시도록 하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돼.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론만 보시면 안 되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하시는 주목적이 기출 문제,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문제 적응력이 있어야 돼요. 조금 이론이 조금 애매하다. 한70% 정도 이해되는데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확실하게 포인트가 탁탁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풀지만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는 파트이면 뒤에 교재 뒤에 기출 문제 두 문제 정도. 34회부터 해서 거꾸로요. 출제 경향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34회하고 33회 정도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파트는 문제 풀어봐야 애매하니까 그건 체크하고 넘기시라고 다음 순환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초창기에, 1, 2차 통과하시는 분들은 민법을 빨리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 2차 과목 중에서 이 과목이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6월 정도까지 해서 70점 이상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하시고 기출 문제 몇 문제 푸시면 70점은 그래도 쉽게 나옵니다. 이 과목은 집중하시면 공부하시다 보면 본인 스타일로 또 옛날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상대 평가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요. 수업 외적인 부분까지 책을 꼼꼼하게 다 보시는 분 계시는데, 여기 기본서는 선생님이 책을 쓰신 분이 뭐 강의 경력이 한 20년 넘었다. 그럼 20년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출제가 안 되는 부분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체크되는 부분만 철저하게 보시고, 나중에 9, 10월 되시면 이제 요즘 출제 경향이 올해 시험 같으면 4문제 같은 것은 선생님도 그냥 못 풀어요. 완전히 법의 구석에 있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9, 10월 때로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보고 가십시오라고 제가 체크해드릴 테니까 90점까지는 수업 시간에 배우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초창기 빨리 70점, 확실히 내 거다는 문제를 28개 하면 70점이니까 28개에서 30개 정도 빨리 잡으시면, 그 다음 80점 올리기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수업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법령인데 처음 보신 분도 계시니까 일단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총 40문제인데 파트가 세 파트입니다. 법이 두 개입니다. 일단 법이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할 때 법이 두 개입니다. 출제 비중은 여기 공인중개사법에서 25개에서 26개. 올해 34회 때, 작년 34회 때는 25개. 25개이면 24개가 60점이니까 62.5에서 65점까지.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실거래가 신고를 배우시는 것인데 7개에서 8개인데 올해는 8문제. 34의 문제. 그다음에 전체 과목을 다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중개 실무 파트인데 6개에서 7개인데 7개 정도 이렇게 출제 비중이.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25개이고 8개니까 80점에서 85점까지는 여기서 나와요. 2개.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법두 개에서 출제가 80점 이상 최대 85점까지 나와요. 34개까지.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실 때 여기에서 효부를 보셔야 돼. 80점에서 85점 나는 여기에서 70점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실무 쪽은 좀 이따 다시 보시겠지만 대부분 다 민법 내용이에요. 민법에서 네 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 2차 동차하시는 분은 민법 실력이 확실히 70점 정도 되시면 우리 과목의 10점에서 5개, 4개, 5개는 그냥 추가 득점이 가능한 부분이 실무 쪽이에요. 여기 70점 이상, 여기에서 민법에서 배우시는 4개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80점 여기까지. 나중에 경공매 파트는 나중에 9, 10월 달에, 8월, 9, 10월 달에 하셔도 되는 부분이요, 두 파트. 아시겠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오늘부터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배우시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주로 배우신 내용이 지금 공부하시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를 두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공인중개사 되는 목적이 소장이 되거나 실장이 되어서 중개업을 해보자는 말이니까 주된 내용은 오늘 배우시겠지만 당사자 간에 개입해서 당사자가 하고자 하는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 또는 성립되도록 알선 도와주는 게 우리 과목의 핵심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에서 소장님이나 실장님이 하는 일을 배우시는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다. 그러면 별도 이제 단행법이 별도 법인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실거래가 신고해야 한다. 들어보셨나요? 매매 계약했다면 30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에 추가된 게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때 매매 계약이면 30일 신고 대상인데 매매가 아닌 방법으로 취득할 때 특례 조항이 있다. 출제는 여기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한 문제, 한 문제, 토지 거래 허가에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와요. 기타 이제 신고 보상금 제도에서 총 최대 9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는데 어쨌든 8문제 정도 보시면 돼. 공부 난이도는 공인중개사 법령보다는 수험생 입장에서 볼때 요걸 조금 더 힘들게 생각해요. 여기는 좀 평이하게 따라오시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게 되면 암기사항도 제법 많고 비교하실 내용이 많아서 상대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신다. 어쨌든 두 개는 극복하셔야 돼. 자, 출제 비중은 이래하다는 말씀드리고 실무 쪽은 7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6문제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수업 진행을 여기까지 8주 과정이면 여기까지 6주 반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민법 내용도 다루겠지만 어쨌든 좀 소홀히 해서 8주 과정에서 끝내고 10주 과정 정리를 한 시간이 있으면 최대 여기까지 7주, 8주 하고 여기 2주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느낌이 옵니까?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중개 실무가 이렇게 7개 정도 나오면 대부분 다 민법 내용이에요. 34회만 말씀드리면 분묘기지권이라고 민법 시간에 지상권 할 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할 때,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에서 분묘기지권. 남의 땅 위에 조상묘를 설치해서 조상묘를 모실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 한 문제. 올해는 이게 두 문제나 나왔어요. 부동산 실명법 한 문제,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 최근에 출제가 세번 연속되고 있는 게 이게 다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이에요.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간혹 이제 출제위원들이 법정지상권 문제 내고 공동소유재산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 최근 출제 경향하게 되면 이 다섯 개가 안정적으로 일곱 문제 중에 출제가 돼요. 대부분 다 민법 내용이다 보시면 돼.
그래서 민법 나중에 공부하시고 민사특별법까지 공부를 딱 하시고 민법 점수가 70 정도 나오면 조문 내용은 수월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요네 문제, 다섯 문제니까 추가 득점이 10점 정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법 파트는 우리 과목에서 다루는 게 농지법 내용이 나옵니다. 부동산 소장님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농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중개하거나 농지 임대차 중개할 때 농지법 내용을 물어요. 출제가 매년 반드시는 아닌데 공법에서 관련되는 것이 농지법 파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금증이라고 배우시는데 투기, 과열, 지구라고 주택법에서 배우십니다. 주택법에서 투기, 과열, 지구 안에 아파트 분양권은 잔금 지급하고 등기할 때까지 절대 전매를 못하도록, 매매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에서도 33조 금쟁이 할때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하면 투기 과열 지구가 관계돼요. 그 다음에 공법 시험에는 다루진 않지만 그 토지가 현재 어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해당되어서 어떤 제한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소장님이나 소속 공인중개사인 실장님이 중개할 때그 물건이 토지이면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공시법은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은 아닌데, 공시법은 두 가지를 배우시죠. 토지 대장 배우시는 거하고 등기법 배우시겠죠. 등기부.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중개하는 물건이 무슨 동몇 번지 면적이 뭐이고 지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지적본부인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되니까 표시사항을 확인할 때 필요한 과목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옛날에는 지적법이라 불렀는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우리 과목에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당연히 토지 건물 등에 중개하려면 등기법을 줄여야 되겠죠. 이건 등기법이다. 이두 가지 법을 합쳐서 공시법이라 부르죠. 18회 전까지는 출제가 되었는데 15년, 6년 동안 안 나왔던 게 이겁니다. 계약서 검인 제도라고 등기할 때 등기법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매 계약서, 증여 계약서에 시군구청장이 도장을 받은 검인 계약서를 가져가야만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 교재에 나와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뭡니다라고 증명하는 서면이 검인 계약서인데 출제는 잘안 돼요. 잘안 돼. 어쨌든 시험 범위 안에 들어는 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7문제인데 대부분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민법에서 출제가 된다. 그다음에 공법에서 이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이건 소홀히 하셔도 되고. 그래서 7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이제 다른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경공매 파트가 우리 과목에 두 문제 나와요. 대부분은 민법 내용이고 나오면 여기까지 나오면 8문제, 경공매 두 문제에서 총 7개에서 8개인데 7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목에 좀 치중을 해서 초창기에 공법이 양이 방대하고 공시제법이 과목이 난이도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7월, 8월 이후에 안정적으로 공법을 쭉 가져가시려면 중개사업 지금 오늘 배우시는 중개사 법령에서 초창기에 빨리 70점, 80점 내놓으시면 공법 부담이 적고 공시제법 부담이 적으니까 어쨌든 전략적으로 하시라고. 꼭이 과목을 먼저 치중하시라는 건 아니고 보통은 공법의 정신을 쫓다 보면 중개사법을 소홀히 해서 나중에 중개사업 좀 하려 보니까 늦었어요. 60점 되는 쉽게 올라오는데 70점 올라가기가 조금 쉽지 않고 70점에서 80점 넘기가 쉽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과목의 구성으로 우리는 합격을 목표로 하니까 어쨌든 전략적으로 하시라고. 저는 24회 때 시험 볼때 민법 80점, 개론 47.5 이렇게 해서 합격했어요. 민법 80점, 개론 47.5. 어쨌든 절대평가니까 점수 맞추면 되잖아요. 한 과목 전략 과목 만들고. 머리 안 갖고 왔어요? 2차 과목은 공법 40점, 중개사법 100점, 공시제법 57점 이렇게 합격했어요. 합격했잖아요. 그죠? 다행히 점수는 자격증이 점수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격증이 나오지 공법 40점 이렇게 하면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공부량을 너무 많이 넓히지 마시고 범위를 줄이는 게 선수입니다. 공부량을 자꾸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줄여서 계속 줄여 나가야만 되는 과목이고 빨리 초창기에 내가 70 내놓으면 공부량은
수업만 들으시면 70시간 계속 복습하시고 조금만 더 하시면 될거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나중에 또 점수 안 나온다고 어떻게 되냐고, 공법을 해봐도 45점, 공시법은 소홀히 해서 45점. 그 불안하니까 이제 중개사법 하려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론을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론을. 그래, 지금부터 해서 문제는 어차피 문제 풀이는 이론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문제 푸는 기술만 배우면 되니까 이론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 풀이는 다 암기하셔야 돼. 안 되는 시험 안 됩니다. 난이도가 34회, 작년 시험 보셨던 34회 때 시험이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험이에요. 15회 때가 가장 어려웠고 23만 명 봤는데 그때 합격률이 0.8%, 뭐 어쨌든 1000명 조금 넘었으니까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험 보신 것 중에서 어려웠던 시험이 작년 시험이에요. 34회 시험이에요. 국토부에서도 상대 평가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상대 평가는 의미가 없고 절대 평가는 그대로 두는데 문제 난이도를 경향을 바꿔가지고 난이도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34회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지. 어쨌든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34회 정도 따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의외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의외 문제는 어디서 틀릴지 모르니까 한세 문제에서 네 문제는 빼고 어쨌든 80점 정도 목표를 하시면 2차 과목에서 공법 한 10점 퍼주고 공시세법 한 10점 퍼주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출제 경향은 다시 수업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PPT 만들기 그러니까 시험은 18페이지 내용의 시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18페이지. 자, 지금 설명 먼저 드릴 내용이 넘겨보시면 2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고, 시험에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되는 용어의 정의하고, 교재에 돌아가시죠 할때 그때 앞에 앞으로 수업 진도 진행할 때 필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교재 지표하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 22페이지 용어의 정의가 있대. 수업은 1시 반에서 2시까지는 해야 됩니다. 1시 반에서 2시까지 해야 이론이 충분히 조금 설명이 돼요. 그 추가 그 에듀얼 과정 커리큘럼하고 이게 우리 학원하고 커리큘럼 다릅니다. 그 에듀얼은 10주 과정을 거기는 동영상 업체이기 때문에 빨리 이론 정리를 빨리 하면 끝내고 저장 끝내고 계속 문제풀이를 해요. 동영상은 올려놓으면 계속 볼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실강의 오프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조금 반복해서 한번더 하고 한번더 하고 문제 풀고 뭐가 유리한지는 모르겠어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론이 좀 되신 분들은 동영상 강의가 좀 유리할 거고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이론을 한번 짚고 한번더 짚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프라인 강의는 지금 여기 커리큘럼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실 때는 이게 우리 과목이 올첫 주고 6주까지를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수업 시간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각 개별 과목에서 법에서 법 1조에서 목적장을 두고 2조에서 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용어를 2조에서 정하고 있다. 법 앞에서 2조에서 용어를 정하겠단 말은 공인중개사법을 일반 국민들이 보시려면 최소한 2조에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6가지만큼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공인중개사법 전체가 이해됩니다는 취지예요. 그 용어의 정의는 그 정도 중요가 있고 매년 출제가 된다 보시면 돼. 출제가 되면 최대 두 문제까지 나오는 것이 용어의 정의입니다. 관련 판례도 있고 하니까. 그럼 출제는 보통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기출문제.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용어와 관련된 설명이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 돼서 이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면 시험 공부니까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거기 교재 한번 보시면, 교재를 한번 보시면, 1번에 중개라 하면 22페이지 있나요? 위에, 라 하면 끝에 말한다 되어 있죠. 출제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땡땡땡 말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 지문.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용어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지문의 중개는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법에서 한 개의 개념을 뭐라 하면 말한다까지
한 개의 개념을 정의, 완성할 때 사용한 요소가 몇 개인가, 몇 개의 요소를 가지고 한 개를 정의했는가, 이걸 정확하게 보시는 게 말한다 질문이에요, 문제가. 요게 정확하게 1차 목표는 말한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몇 개인가를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오늘 수업 목표. 그러면 어디까지 시험 나오는가? 용어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뭐이다,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중개업으로 볼 수 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면 말한다는 표현이 아니죠. 출제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다, 볼 수 있다, 해당한다, 포함된다는 질문이 나오면 법에서 쓰고 있는 요소를 다 사용하지 않고 핵심 요소를 줄여서 표현하는 게 이다, 볼 수 있다, 해당한다, 포함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출제 유형을 먼저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 없이 공부하시니까 나중에 7월 돼서도 공부하시 문제 모의고사 보시고 질문하는 것이 질문하시는 게 왜 이건 맞고 이건 왜 틀립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출제 유형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말한다 안에는 뭐가 한 게 빠지면 틀리는데 여기는 이다, 볼 수 있다, 해당한다는 질문은 다 쓰는 게, 법에 쓰고 있는 요소를 다 넣는 게 아니고 줄여가지고 그 말을 빼고 핵심 요소만 줄여서 하니까 이걸 반드시 구분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시험 범위니까 오늘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은 여기 요소, 법에 사용하고 있는 요소가 정확하게 몇 개인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 1.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이다, 볼 수 있다, 해당한다, 포함된다까지 보셔야만 한 개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판례까지 보시면 되겠다. 공부량은 적진 않다. 자, 포인트가 여러 개 출제가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 개씩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보시면 돼. 이건 글씨는 보입니까? 좀 더 크게 하면 PPT 장수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300장, 400장이 늘어나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PPT 작업해도 300, 이게 한 페이지 같으면 300페이지 넘는다 작업해 보니까.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말한다고 이다, 볼 수 있다고 구분하여 공부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다 하고 알고 계시고, 자,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끝에 다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소가 정확하게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 파악하는 게 말한다는 질문이에요. 자, 한 개씩 보시죠. 이제 설명을. PPT 작업 수업하고 작년까지 칠판에 막 그림 그리고 하는 하고 차이점이 칠판에 막 이렇게 사람을 그리고 하는데 그림 실력도 없는데 하니까 저게 무슨 그림이고 글씨도 못 알아보게 됐는데 무슨 불만 없어졌는가? 글씨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못해 이제. 왜냐하면 컴퓨터 찍어서 나오니까요. 자, 가장 기본 개념이 중개 개념입니다. 중개. 그래서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가장 연관이 있는 과목이 민법이니까 민법에서 배우시는 과목하고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시는 과목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당연히 민법 내용하고 공인중개사법 내용은 당연히 다르겠죠? 민법에서는 뭘 배우시던가요? 공부하신 분들은 부동산인 토지 건물에 대하여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지상권, 지역권 설정 계약을 배우신단 말은 누구 개입 필요 없이 매매 계약하고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에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은 어디서 배우신다? 민법 영역입니다. 우리도 올해 시험을 보시고 증을 따시고 실무 교육받고 계약서 쓰는 연습만 좀 하시면 굳이 내 소유 아파트를 팔고자 한다 할 때 부동산에 가서 일을 맡길 필요가 있다 없이 직접 내 아파트를 팔고 싶다. 보통 실무에서 현장에서 보시게 되면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가시면 전봇대에 붙여놨죠. 주인직 해놓고 방력한 이렇게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해서 전화번호 찢어가도록 해놨죠. 이건 부동산에 맡기겠다. 내가 직접 계약하겠다. 내한테 직접 전화 주시면 내가 계약서 쓸 줄 아니까 굳이 부동산 가서 중개보수 줄 필요 없이 직접 계약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배우신다고?
민법에서 배우신다고. 거꾸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싶다. 특히 매수인이 또는 임차인이 매매 계약하고 싶은데 공부한 적도 없다. 그래 경험이 없으면 내가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직접 민법에 따라서 직접 매매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가액이 일반 공상품보다는 워낙 고액이 있고 전재산을 틀어 사는 게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보다도 법률 지식이 많은 경험이 많은 누구한테 맡기겠다고. 개업 공인회사 가게 소장님 가게 가서 내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건물 매매 계약 토지 매매 계약을 하고 싶으니까 중개 달라고 맡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중개 개념은 당사자 두 사람만 있으면 성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개입해서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중개 개념은 이렇게 돼요. 매매 계약 후에 매도 매수인 중간에 제3자가 개입을 해서 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 소개해 주는 것, 알선 도와주는 것이 중개 개념입니다. 그럼 중개 개념은 당사자 두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알선 소개해 주는 제3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민법과 비교해보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중개대상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하는 물건을 중개대상물이라고 법에서 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다.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지금 중개 개념을 배우시는 겁니다. 민법하고 비교해보시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직접 계약하는 것은 매매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은 어디서 배우시고? 이건 민법입니다. 직접 당사자로서 직접 계약을 한다 나면 이건 직접 거래이고 여기는 중개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러면 중개 개념이 성립되려면 제3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제3자 당사자 간에 중간에 제3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개입해서 그 매매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도록 뭐 해주는 것? 알선하는 것이 중개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개 개념은 기초 개념이 알선하는 사람이 추가가 되어야만 성립되는 개념이 중개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중개 개념의 기초 개념이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라 하면 말한다 할때 어떤 요소를 가지고 정의하고 있는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공부입니다. 자, 중개라 하면 보니까 중개라 하면 말한다까지 어떤 요소인가?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라 하면 말한다가 맞으려면 일단 요소가 중개대상물이어야 됩니다. 몇 가지요? 다섯 가지. 중개는 당사자로서 직접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개입해서 계약을 뭐 해주는 것? 알선해 주는 게 중개니까 두 번째 요소가 어떤 계약을 알선하는가 보니까 매매 계약을 교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데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정확하게 말한다는 여기에 들어간 요소가 정확하게 중요하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뒤에 그 밖에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말하는 것, 알선하는 것. 그럼 중개라 하면 말한다 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서 체크하셔야 돼. 중개 대상물인가? 매매 교환 임대차 뒤에 그 밖에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끝에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그리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 중개다. 뭐가 빠졌다. 알선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공부하실 때 말한다 연습할 때는 정확하게 중개부터 해서 중개보조 여섯 가지 안에 포함된 요소가 몇 개인가를 보신다. OX 해보시라고. 요거 두고 OX 해보시라고. 중개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틀렸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해버리면 뭐가 빠졌어요? 그 밖에 권리가 빠지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요. 책은 제가 좀 이따 짚어드릴게요. 두 번째 OX 해보시고, 중개라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알선도 들어갔지만 일정한 보수를 받고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용어의 정의에서 말한다 할 때는 정확하게 법에 사용하고 있는 요소가 여기를 숫자로 따져보면 4개다, 그죠? 다 들어가 있으면 옳은 지문인데, 4개 위에 추가해서 불필요하게 한 개라도 붙여버리면 틀린 지문. 방금 이래 그 밖에 권리가 빠졌죠? 빠져도 틀린 지문. 정확하게 보시는 게 말한다 성입니다.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 틀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뭐가 빠져서 틀렸는지, 뭐가 붙어서 틀렸는지를 체크 안 하시면 틀린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계속 반복적이란 말이 여기 있나 없나요? 그래서 중개 개념 안에 일정한 보수란 요소도 필요가 없고 계속 반복이란 말이 필요 없이 법에 쓰고 있는 요소만 들어가면 중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민법에서 배우시겠죠? 여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이외에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득실 변경은 민법에서 권리 변동이라고 첫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득실 변경이라 하고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인데, 그럼 여기 중개 대상물에 대한 어떤 권리가 중개 대상인가? 는 것은 따로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시험 과목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과목이다는 말은 자격을 취득한 사람, 확정한 사람을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를 뭐라 한다고요? 공인중개사라 합니다. 시험 과목을 공부해서 합격하시면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 되었다. 공인중개사가 된 목적이 뭡니까? 그냥 명예직입니까? 장롱에 걸어놓고 냉장고 앞에 걸어놓고 아들 책상 위에 걸어놓고 자격을 취득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소장인 개업 공인중개사 되거나 실장님인 소속 공인중개사 되어서 배우시는 6과목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중개할 때 필요한 과목을 배우신다는 겁니다. 그 철저하게 6과목은 소장님이나 실장님이 현장에서 중개할 때 필요한 내용을 배우신다고. 그 민법 과목에 있는 각종 권리는 민법의 조문이 1118개 조문이 굉장히 방대한데 우리는 다 배우시는 게 아니고 이 토지 건물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만 뽑아놓은 게 민법 교재입니다. 물론 다른 시험, 사법 시험 같은 것은 친족, 상속법을 싹다 배우는 게 다른 과목인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내용만 배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 안에 있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민법에서 배우신 각종 권리는 다 중개 대상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유치권 같은 것, 법정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이게 다 중개 대상입니다. 암기상을 줄이시려면 6과목은 다 중개에 필요한 6과목이다 보시면 돼요. 따로 암기하실 게 아니고 시험에는 이렇게 말한다까지 체크되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변형에서 나오는 것 여기는 보수를 바꾸란 말이 들어간다. 보수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중개인가 아닌가 할때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나와요.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중개이다.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은 중개이다. 이건 직접 거래이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중개가 되려면 당사자 간의 계약을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까지 나와야 중개 개념이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매매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한다 안에는 알선 개념이 없죠.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수,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은 중개인가? 알선 개념은 들어가 있죠? 그럼 다 중개인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다 할 때는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 몇 가지? 요 다섯 가지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행위인 계약을 알선한 게 중개이지. 다섯 가지 물건 안에 권리금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 권리금이 있나요? 없으니까 다섯 가지 물건이 아니면 아무리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그럼 중개 개념의 결론은 중개는 대상물 다섯 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 득실 변경의 행위를 말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면 여기는 일정한 보수를 바꾸란 말이 들어간다. 일정한 보수란 말이 들어가면 용어정에 들린단 말은 보수 관계없이 무상으로 알선해도 중개이다. 여기는 보수란 요소가 필요 없죠. 지금 보수 관계없이 무상으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 대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것은 중개 이단이다. 이단. 계속 반복이란 말이 없죠. 계속 반복이 필요 없다는 말은 1회만 해도 중개 이단이다. 1회만 해도 중개에 해당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중개 대상 권리는 어떤 권리인가는 따로 암기하실 게 아니고 앞으로 배우시는 민법에 있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그게 결론이고 중개라 하면 말한다까지는 몇개 요소가 필요해요, 지금? 네 개가 필요하다. 네 개가. 중개 대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뒤에 행위를 말하는 것, 알선하는 것까지. 직접 계약하고 알선 개념하고는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된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알선 개념을 쓰고 있다 해도 중개 대상물 다섯 가지가 아니면 아무리 알선해도 뭐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다. 됐어요? 어렵다, 지금 벌써. 적응하셔야 돼. 그게 11, 12월 과정도 그렇고 1, 2월 과정에 달래간다고 공부량을, 수업량을 줄여버리면 자꾸 뒤로 미뤄야 됩니다. 3, 4월 되면 또 공법도 지금 치유가 있고 어쨌든 다음 순환 때도 이렇게 하고 첫 순환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응하셔야 돼. 그래 어쨌든 간에 첫 수업부터 너무 세게 하는 거 아이가 아닙니다. 아니고 적응하시라고 긴장을 하셔야 된대. 자, 요 중개 개념을 기출해서 나오는 것이 중개업 개념입니다. 요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자, 중개업 개념은 방금 전에 중개 개념하고 법에서 중개업을 따로 법에서 정의 만들고 있단 말은 중개 개념하고 중개업은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니까 구분하셔야 된다. 중개란 개념은 같이 쓰고 있는데 업 개념을 붙여서 구분하고 있다. 다른 개념이다는 내용입니다. 중개업은, 업은, 업을 하는 목적은 계약을 알선하고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 것이 업의 목적이면, 업의 개념 요소 안에도 중개란 개념이 들어가 있죠, 여기. 그럼 업이다. 업이라 하면 해서 말한다까지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방금 전에 중개 개념이 있다. 중개 개념에서 업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일단, 부동산에 손님이 와서 중개 달라고 의뢰가 있어야 되고, 업의 목적은 이거겠죠.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계약 알선하는 중개를 뭐로 하는 것인가? 업으로 하는 것. 업이라 하면 말한다까지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세 가지.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문제 이걸 빼버리잖아요. 중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입니까? 한자 빼버리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가는 것. 우리 과목의 핵심이 이거예요. 중개업을 배우시는 게 우리 과목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는 말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다른 말로 쓰면 어떻게 쓰는가? 자, 일단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개념이 핵심이니까 보수를 받고라는 말을 판례에서 뭐가 있어야 한다? 영리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보수를 받고 같은 말 영리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업을 한다는 개념은 생계 유지니까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중개업은 말한다까지는 몇 가지요? 세 가지. 그러면 방금 이래 중개 개념 할 때는 보수를 바꾸란 말이 있었어요? 없었죠? 계속 반복이란 말이 들어갔나요? 없었죠. 중개하고 중개업의 핵심 표현이 다른 것이 이 두 가지다. 보수를 받고 업을 한다는 것이 중개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반복, 계속, 영업이라는 단어, 세 단어가 나오면 뭘 표현하고 싶다고 지금? 반복, 계속, 영업이
영업성이 있어야 한단 말은 중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까? 중개업을 표현하는 단어입니까? 중개업이다. 그래서 말을 줄여서 이렇게 달리 표현해서 중개업은 시작해서 반복, 계속, 영업으로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묻기도 해요. 반복, 계속, 영업 나오면 뭘 표현한다고요? 중개업이니까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같은 말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중개를 업으로 한단 말은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반복, 계속, 영업성이 간 단어가 나오면 중개업을 표현한다.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기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중개업이다 해서 말한다 할 때는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업이다.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업이지.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업이다. 보수를 반드시 받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보수를 받지 않고 업인가요? 같은 말. 보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만 했다. 받았나요? 제일 잘 나온 중개업에 관한 판례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보수를 받지 않고 친절하게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거쳤다 나오면 업이 아니다.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업인데 판례처럼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다. 보수를 받았다면 다 업이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나오면 계속 반복성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으로 볼수 없다. 여기에 기출문제 유형이고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는 말을 나중에 비웃습니다. 손님이 부동산 와서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겠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과 매매의 계약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목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하지 않고 매도 중개 의뢰인, 매수 중개 의뢰인에서 부동산 찾아온 손님 이름이 중개 의뢰인이에요. 중개해달라고 의뢰했다면 소장이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 드리겠습니다. 내놓고 가십시오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부동산 찾은 손님하고 소장님하고 체결되는 계약이 있는데 그걸 미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를 해달라고 의뢰하고 중개 드리겠습니다라고 승낙해서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 계약이다. 어쨌든 업이 되려면 손님과 어떤 계약이 있어야 한다? 계약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상 그 계약 이름이 뭐라고요? 중개 계약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말은 중개 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그 말은 영업성을 가지고 업을 한단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쓰게 돼요. 보수 받고 중개를 업을 한다. 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정하면 지금 중개업이라 하면 말한다까지는 배우신 거예요. 말한다까지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됐어요? 그러면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영업 허가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란 말은 가게 두고 손님이 와서 밥 달라 그러고 밥 주고 돈 벌고 있죠, 지금. 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무허가 음식점도 업은 업이지만 단속에는 걸린다. 단속 대상이란 말은 위법해서 나중에 단속 걸리면 처벌은 나중에 받겠지만 업은 하고 있다, 지금.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업이다 할 때는 누가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누가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등록한 소장이 하든지 등록을 하지 않은 소장이 아닌 사람이든지 등록한 자이든지 등록하지 않은 자이든지 몇 가지를 갖추면 세 가지를 갖추면 업이다 아니다. 업에 해당한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단속에 걸리지 않고 중개업을 할수 있다. 줄이면 적법하게 할수 있는 사람은 소장만. 그러면 우리는 소장이 아닌데 중개업 하고 있으면 업은 맞다. 업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단속에 걸린다. 단속에 걸리니까 나중에 처벌은 받겠지만 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에 해당한다는 개념하고 단속 대상인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업에 해당한다. 단속 대상이 된다. 같은 말 위법해서 처벌 대상인가 아닌가 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지금 중기업이라 함으로 해서 말한다까지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주된 업무로서 하는 것, 그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처럼 중개사무소 두고 중개사무소에서 주된 업무로서 다른 사람의 의뢰인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 의뢰인에 의하여 받고 업을 한다. 중개업이 아니다. 업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이 사무소에 컨설팅 사무소 간판 걸어놓고 주된 사업은 컨설팅 사업인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은 업이 아니다. 업이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업은 등록을 한 자이든지 등록하지 않은 자이든지 따질 필요 없이 법에 사용하고 있는 요소만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된 업무로 하든지 부수를 하든지 세 가지를 갖추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소만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단지 나중에 단속에 걸리면 처벌은 받겠지만 그렇게. 지금 억수로 집중하고 계시는 거다, 지금.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에 정하고 있는 요소를 갖추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고 컨설팅 사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져도 업에 정하고 있는 요소만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은행 가서 대출 계약하러 가죠. 대출 계약서, 1억 원 대출 계약서 쓰면 바로 대출이 됩니까? 금전을, 돈을 빌려 쓰고 갚는 계약을 민법에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실무에서 대출 계약을 금전 소비 대차로 해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로 잡겠죠? 어쨌든 주된 사업이든지 부수적이든지, 등록한 자이든지 하지 않은 자이든지, 업에 정하고 있는 요소만 갖추면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업이라 하면 말한다. 정확하게 세 가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쉽게 나오는 부분은 요 부분. 우연한 기회, 받지 않고, 유무에 관계없이 나오면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금 더 나가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인지 아닌지는 등록, 무등록 불문하고, 주된 사업인가, 부수적인가 불문하고, 법에 정하고 있는 업의 요소만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모의고사 보시고 이제 틀려가지고 이게 왜 옳은 지문입니까?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중개업은 법에서 말한다까지는 몇 가지? 세 가지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중개 개념에는 보수란 요소 필요 없이 무상이어도 중개이죠. 계속 반복 관계 없이 1회만 해도 중개이죠. 그러면 중개업은 반드시 뭐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뭘 하는가? 업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중개하고 중개업의 핵심적인 차이점이 보수를 받아야 한다, 업. 보수 관계없이 중개이다.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업. 계속 반복성이 필요 없다, 중개. 그래서 표현을 줄여서 중개업에 해당한다, 볼수 있다 할때 마지막 지문이 이겁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다. 두 가지만 들어가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한다, 볼수 있다, 포함된다는 질문하고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한다 요소를 구분하지 않으시면 왜 여기는 의뢰에 의하여 이게 빠져도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다는 표현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해당한다, 볼수 있다 표현하고는 구분하셔야 된다. 해당한다, 볼수 있다, 포함된다 할 때는 다 쓰지 않고 다른 개념하고 비교해서 핵심 요소만 쓰고도 업에 해당한다, 업으로 볼수 있다. 됐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중개 계약하고 확인 설명하고 계약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고 보수 받는 게 핵심 이게 중개 업무입니다. 자, 내용이 좀 많은 것은 했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라 하면 지금 공부하시는 목적이 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공인중개사라 함은 시작하면 두 가지. 어떤 법에 의하여?
이 법, 지금 배우시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겠죠.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입법하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고, 이 법에 의한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개념은 두 가지다. 자격을 취득한 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법에서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해요. 시험 보시고 내년에 11월 말, 11월 말, 12월 2일인가 합격자 발표할 때 카톡으로 문자 와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그게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증을 지금 받았어요, 지금? 자격증 교부받는 거 관계없이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요소는 간단하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이면 기출문제는 여기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이다. 미국에 유학 가서 증을 뺏겼다 왔다. 부동산 관련 증을. 공인중개사 2단이다.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시험 원서 내고 시험 보고 합격한 사람을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라지 외국 법령하면 틀리고. 두 번째, 자격을 취득한 자까지가 개념적인 끝이죠. 여기 뒤에 어떤 말을 붙여도 틀린다는 겁니다. 쉽게 7월 달에 틀리고 나는 질문이 이겁니다.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OX. 공인중개사는 해놓고 자격을 취득한 자에서 끝이 나야지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렇게 하려면 이 맞으려면 공인중개사 개념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이 일치해야만 이렇게 써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어디가 용어정의 끝이다? 자격을 취득한 자에서 끝이 나야지 뒤에 말을 붙이면 틀리고 마찬가지로 자격을 취득하고 뭐 한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공인중개사입니까? 이런 말을 붙이면 틀린다. 정확하게 말한다까지는 몇 개의 개념 요소가 필요한가? 이법 취득한 자까지가 공인중개사 개념 정의이지 취득한 자 뒤에 어떤 말을 붙여도 틀렸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개념을 배우셨다면 부동산 소장님 이름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거 간단하게 비교하시면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옛날엔 중개업자라 했는데 업자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어서 소장님 이름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중개업하고 있는 소장 부동산 개업했다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것도 개념 정의가 간단해요. 어떤 법?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뭐한 자? 개설 등록을 한 자까지가 끝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방금 전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 개념이죠.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등록한 자는 누굴 표현한다? 개업공인중개사.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개념정의의 끝이지 말을 붙이면 틀린다는 겁니다. 등록을 한 자인데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시작해서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고 X 틀렸다. 공인중개사는 개념이 들어가면 틀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한다. 맞아요?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소가 어디까지가 법에 정하고 있는 개념 요소인가? 공인중개사 개념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을 짝을 지어서 비교하시면 되고 중개하고 중개업 개념을 짝을 지어서 비교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갑시다. 수업 내용이 좀 당황스럽다.